만약에 전국에서 금메달만 땄다 그러면 상금도 엄청나, 몇 천만 원이에요 상금도. 여기 보면 뭐 기능 대회 금메달, 전국 기능 대회 금메달. 항상 열심히 일하시고 항상 저희 모범이 되는 분이세요. 네. 네. 일단은 직원들이 제가 탐지 간 걸 안 좋아해요. 사무실 가면은 제가 이제 잔소리 하니까 누군가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밥상까지 차려주시면은 얼마든지 할 생각은 있어요. 연락 주세요, 여러분. 써먹여 주실게요. 돈 많이 벌으니까 뭐 이런 게 달라졌다 하는 게 있을까요? 저는 단 1도 없어요. 똑같아요. 아, 이제 좀 제대로 이제 체계를 갖춰서 하자. 그래서 LX라는 회사랑 손을 잡게 되죠. LX 대리점을 오픈을 해요. 이때부터는 이제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 왜냐면은 LX 대리점을 차리려면은 어느 정도 좀 이런 보증금 같은 게 있어야 돼서 여기 차를 차리는데 한 2억 들었어, 2억. 아. 네. 여기는 좀 돈이 좀 들어가는 투자였어요. 지금 우리 직원들은 전부 다 개포동 사무실에 있어서 여기는 지금 거의 저 혼자 쓰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혼자 일할 때 기분 제일 좋아요. 여기 뭐 지금은 막 거의 뭐 좀 창고처럼 변했는데 여기가 이제 제가 근무하는 제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혼자 일할 때 제일 집중이 잘 돼요. 저는 이제 개포동 사무실 잘 안 가거든요. 일단은 직원들이 제가 사무실 가는 걸 안 좋아해요. 사무실 가면은 제가 이제 잔소리 하니까. 뭐 지금 보면은 이런 상장 위축증, 교원 자격증 이런 게 엄청 상장이 엄청 많은데 이런 것들 다 대표님이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취득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제가 갖고 있는 상장을 다 치면은 이것보다 배 이상으로 많긴 하는데 그냥 뭐 중요한 것만 났는데 뭐 저는 이제 미술을 전공을 했고 고등학교 때 그 제가 이제 손재주가 좀 좋잖아요. 제가 웬만한 AS 이런 거는 제가 전부 다 하기 하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고등학교 때 기능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 기능 전기 대회 뭐 이렇게 뭐 금메달도 따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뭐 기능 대회 금메달, 전국 기능 대회 금메달 이런 상장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목공 특기생이라고 해가지고 나무를 가공을 해서 어떠한 작품을 만드는 그런 거를 나가서 이제 입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관심이 많았었죠. 그런 기술에 대해서. 그 기능 대회에서 메달을 탄 걸 가지고 대학교도 입학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서울특별시 기능 대회 심사위원까지도 제가 이제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제가 이제 그러한 기능이라는 기능반을 제가 들어갔는데 사실 그 들어간 이유가 좀 있어요. 저희 가정 형편이 안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 저 어렸을 때는 그 약간 좀 어려운 친구들을 그 학교에서 그 밥을 공짜로 줬거든요. 그 식권이라고 해서 식권이란 그 종이를 줘요. 그 종이가 있으면은 그 밥을 공짜로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식권을 받았었어요. 한마디로 학교에서 밥을 공짜로 준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진학을 했죠. 근데 그 이런 기술을 연마하는 기능반이 그 이 반에 들어가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등록금이 공짜였고요. 그리고 밥을 공짜로 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단 그게 공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기능반에 들어간 거죠. 기능반의 장점은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건 다 공짜지만은 한창 이제 놀 때잖아요. 고등학생이면은. 근데 자기 생활이 없어져요. 아침부터 밤 11시, 12시까지 망치질, 대패질만 저녁 늦게까지 해야 돼. 다 공짜인데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상관이 없었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만드는 거 좋아하고 그냥 원래부터 그런 거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이 기능 연말 하니까 재밌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를 1등을 하면은 명문 대학교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전국에서 금메달만 땄다 그러면은 상금도 엄청나요. 몇 천만 원 돼요 상금도. 상금도 크고 대학교를 공짜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보다 뭐 좋을 게 어딨어. 그래서 기능 연말해서 이렇게 금메달을 땄고 이걸 가지고 대학교에 수시로 입학을 한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런 서울시 심사위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은 각자의 위치에서 저는 그러한 기능인으로서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었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각자의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학생들도 있고 직장인들도 있고 뭐 다양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냥 자신의 위치에서 아까 제가 어니스트라는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정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각자의 위치에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임하면은 누구든지 저처럼 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표님, 근데 이렇게 인테리어 네. 업체 운영하시다 보면은 네네. 그 뭐 협업을 하자던가 뭐 광고를 네. 좀 해달라던가 뭐 그런 요청은 없나요? 아무래도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좀 많이 들어와요. 평균 한 달에 한 두세 개는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협찬이라던가 유료 광고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한 달에 한 두 번에서 두 개에서 세 개는 메일이 와요. 근데 이제 사실 마음은 되게 하고 싶은데 사실 이거 하는 것도 메일이 오면은 또 답장하고 뭐 서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시간을 써야 되잖아요. 그쵸. 아니 그거가 좀 귀찮죠. 누군가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밥상까지 차려주시면은 얼마든지 할 생각은 있어요. 연락 주세요, 여러분. 떠먹여 주실 분. 연락 주시는데 완전 떠먹여 주셔야 돼요. 그럼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아, 지금 뭐 자재값이나 뭐 이런 게 엄청 네. 올랐잖아요. 네네. 네, 그 인테리어 그 업계에 타격이 있지는 않은지. 아무래도 자재값이라던가 인건비가 올라서 평균 평당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상 고민하는 게 그 삼성이라는 회사가 오늘날 있기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정말 싸게 잘 만들어서 삼성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앞으로는 인테리어 업계가 싸게 잘하는 게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살아남으려면은 싸게 잘해야지 살아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인건비가 이미 오른 거는 저희가 뭐 낮출 수도 없고 자재값도 오른 걸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뭐 예를 들면은 자재를 대량으로 많이 사다 놓는다던가 그리고 공정 자체를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공정을 두 명이서 일할 거를 디자인을 단순화시키면서 두 명이 일할 거 한 명이서 일하게 한다던가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디자인을 잡을 때도 그런 시공적인 부분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정말 디자인도 예뻐야 되고 시공도 잘해야 되고 가격도 싸야 돼요. 그 세 가지를 잡지 못하면은 앞으로는 인테리어 시장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현장 세 개만 둘러봐도 벌써 하루 절반이 가는데 네, 대표님 혹시 개인 시간이 있으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동하는 이 운전하는 이 시간이 저한테 있어서 약간 휴식 시간이거든요. 강북 같은 현장은 한번 여기서 이동하면은 막 한 시간 이상씩 걸리거든요. 한 시간 동안 이제 힐링 하는 거죠. 음악 들으면서. 그 시간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보통 그렇게 상담하러 오시면 네. 만약에 10분이 오셨다 하면 몇 분까지? 저희 같은 경우는 되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고객님들은 대부분 그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상담하러 오시는데 이미 약간 거의 팬심으로 오시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10분 중에 5분 이상, 50% 이상은 70% 정도는 10분 중에 7분은 대부분 계약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완전 찐팬분들이죠. 아예 여기서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오세요. 제가 그 영상으로 많은 것을 오픈을 하고 대부분의 저희 영상을 엄청나게 보고 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되게 자연스러우신 거죠. 그런 고객님들한테 그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다면? 믿고 이렇게 상담까지 와주시고 그 상담 후에는 계약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고 저희가 공사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보답을 해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드신다고 이렇게? 이렇게 어, 네, 안녕하세요. 오늘 초도 상담 받으시러 오신 분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견적 내보시니까 직접 이렇게 이상범 대표님 만나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유튜브에서 본 것처럼 말씀도 굉장히 유창하게 잘해주시고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렇게 인테리어 업을 하면서 항상 승승장구 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혹시 하면서 뭐 힘든 점이나 고충 같은 게 있을까요? 과연 우리 집이 제대로 나올까? 막말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사기 안다
않을까 이런 걱정이 많거든요. 막말로 고객들은 인테리어 업자를 거의 막 사기꾼 취급하는 고객들도 많아요. 못 믿는 거야 인테리어 업자들을. 그러니까 고객이 정말 너네 이렇게 하는 거 맞냐, 제대로 하는 거 맞냐, 작업자는 누가 들어오냐, 너네 직원들은 잘하냐 막 이런 질문을 하는 게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지. 고객들이 인테리어 시장을 시작 또 하기 전부터 우리를 못 믿는 거지. 사기꾼 취급하는 거지. 그런 분위기를 뭐 이렇게 좀 없애고 싶긴 한데 그게 뭐 제 마음대로 될까요? 아, 그러면 혹시 가장 컸던 공사가 혹시 어느 곳이었나요? 저희가 이제 했던 공사 중에 가장 컸던 평수는 저희 그 범테리어 유튜브 영상에도 올라와 있는데 여의도 그 트럼프 월드. 그래서 거기는 평수가 77평이었고 일반적으로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들거든요. 네, 이 77평을 1억 5천에 한 거는 가성비 있게 했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님은 혹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보니까 이전과는 좀 다른 게 보인다, 돈 많이 벌으니까 뭐 이런 게 달라졌다 하는 게 있을까요? 저는 단 1도 없어요. 똑같아요. 지금 만약에 대표님이 뭐 인테리어를 시작 안 하시고 똑같이 이제 회사원이었다 했어도 지금의 결혼하실 분 만나셨을 것 같나요? 저는 회사 생활할 때 만난 거예요. 오히려 그 친구는 내가 회사 생활할 때가 더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때는 좀 주말에 좀 여유가 있었거든. 이제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시간이 많이 없어졌으니까 별로 안 좋아하지. 지금 아내 되실 분한테 영상 편지 한번 남기실래요? 거의 다 세팅 다 끝났으니까 조금만 참아. 좀만 더 세팅 끝나면은 내가 집에도 일찍 들어가고 할게. 이렇게 딱 이렇게 해야죠. 아, 여기도 네. 이상범 인테리어. 와, 대박인데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아직 이제 좀 정리하고 있는데 아직은 완성이 안 됐어. 여기는 이제 제자리. 근데 여기 소파 언제 들어와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 1, 2. 지금 저기 손님들. 네, 지금 이제 상담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직원들 이제 일하는데 여기는 우리 이제 실장님. 네. 여기 엄청 아프죠? 그 지금 직원이 네. 20명 가까이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20명 목욕 살리시려면 진짜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앞으로도. 그들이 이제 가족도 있을 것이고 뭐 여친이든 남친이 있었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인원이 20명이지 먹여 살리는 것까지 합치면 50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의 그러한 어깨가 되게 무거워. 계약을 제가 많이 해야 돼. 안녕하세요. 그 디자이너 분이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상범 인테리어 디자이너고요. 현장 담당하고 디자이너 기획하고 레이업 하고 있습니다. 아, 혹시 대표님이랑 같이 일을 하고 계신데 대표님은 어떠신가요? 대표님 정말 열정적이시고요. 정말 저희 모범이 되는 그런 분이시죠. 대표님 지금 가까이 계셔서 하시는 말씀은 아닌지. 아니, 가까이 계셔서 그렇게 없는 얘기는 안 하고요. 예, 옆에 여기 안 계셔도 제가 있는 그대로 이제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주말이고 없이 항상 열심히 일하시고 항상 저희 모범이 되는 분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지금 이 업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으실 때가 혹시 언젠가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공사가 이제 끝났을 때 이제 고객님들이 그 만족해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그 보람이 느끼거든요. 그거에 대한 만족감은 이뤄 말할 수 없고 정말로 어떤 분들은 돈을 주고 의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 몇몇 분들은 집이 완성됐을 때 그 감사함이 상상 이상으로 감사하시거든요, 고객님들이. 그럴 때 정말 너무 행복해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으로는 아, 정말 이 고객님이 이 집에서 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막 기도까지 하거든요. 대표님 그러면 그 영상 보시는 그 초보 인테리어 사장님들한테 좀 힘이 되는 말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정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정직하게 일을 하면은 분명히 나중에는 빛을 볼 수 있다고 확신하거든요. 그러한 두 가지 마인드를 갖고 열심히 하면은 누구든지 다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고객들은 그런 좋은 생각과 정직하게 일하는 분들을 다 알아봐요. 고객들은 그 마음을 알아주고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이상범 대표님의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시다면 목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약간 고객들의 인테리어 업계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 약간 차가운 시선을 좀 그런 거를 좀 없애주고 싶어요. 정말 인테리어를
어떤 업체에 따라 인테리어를 맡기더라도 불안해하지 않고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격을 좀 오픈한 거죠. 기준이 되는 단가를 오픈을 함으로써 나름대로 시장이 투명해졌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약간 인테리어에 대한 약간 좋은 영향력을 좀 끼치고 싶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저는 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17명이지만은 이분들이 뭐 1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명이 될 수도 있고 뭐 10만 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죠. 뭐 6평에서 시작했고 지금은 뭐 70평의 매장까지 오픈했지만 앞으로는 다음 목표는 이제 사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옥이 있었으면 좋겠다. 거기 사옥 오픈하면 제가 들어갈 자리도 있나요? 아, 뭐 그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자리가 있을 것 같네요. 너무 말끝을 흐리시는 것 같은데. 대표님 그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목표 잘 이루시길 바랄게요. 이성범 대표님 화이팅.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일터뷰도 화이팅.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